태양 가득 햇살도 좋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월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시와 서울대 사범대학 시흥교육지원청 간의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105포럼이 열립니다. 행정권은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글로벌 센터에서 우리시와 서울대 사범대학, 시흥교육지원청 간의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보의 효율적 교류를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2010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대 사범대학 멘토링 사업을 시흥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알차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울대 창의인재 육성 시흥캠퍼스를 운영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서울대 창의인재 시흥캠퍼스는 군자지구에 설립해 올해 8월부터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학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105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시민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JNK 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영 소장의 초청 강의로 진행됩니다. 최근의 부동산 동향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고 군자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재언을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직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권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는 직장 보육시설을 추가할 공간이 부족해 건물 매입을 통해 직장 보육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실수요자인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신천동 주민센터는 동주민과의 대화 시 논의됐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신천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추진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간별 세부사업과 지역주민 동참 방안을 구상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은행동 주민센터는 오는 4월 6일까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 남녀 등 선착순으로 10커플을 모집해 행복한 결혼생활 노하우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시흥 갯골축제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자연 속의 사람, 사람 안의 자연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요. 문화체육관은 이에 어울리는 슬로건과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 슬로건과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관심 있는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시는 오늘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일본 내염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일본 뇌염은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예방이 최선인데요. 올해부터는 경기, 서울, 인천 지역 12세 이하 아동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1회 대구 포럼이 열립니다. 기획평가 담당관은 오전 10시 글로벌 센터에서 제2차 지방재정 조기 집행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재배품종 식미 시식회를 갖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 11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월요일 투데이 시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